자, 오늘 레전드들 사이의 막둥입니다. 정찬성 선수. 최근 레전드급 업적을 세웠다고요? 네, 아까 누나가 얘기했듯이 네. 은퇴한 선수들의 행보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딴 시합을 만드는 그 얘기하셨는데 아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. 12월 14일에 GFN이라고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큰 무대로 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네. 시합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 이름 뜻이? 사람들은 다 좀비라고 좀비 아니야 좀비?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 좋고 근데 G라는 말이 마지막에 알파벳 숫자니 종합격투기에서 마지막 무대가 되자 이런 뜻을 발음대로 담았습니다. 그거 본인 생각이 아니면 처제하고 아내 생각이야? 와이프 생각이죠. 오늘은 정찬성 씨 가족 특집 그냥 기계야 기계. 아시잖아요 기계인 거. 진해 기계야. 저는 그래서 이 격투기도 조금 메이저로 올리고 싶다. 왜 이렇게 격투기는 많이 보고 유명하고 조회수 뭐 하나 하면은 뭐 경기 선수를 넘고 500만씩 넘고 그러는데 왜 이게 메이저로 못 올라오나. 그래서 첫 번째에서 많이 제가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렀죠.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떤 분들 오셨어요? 뭐, 일단 재범이, 박재범이 있고 뭐 지코, 뭐 기안84, 덱스, 한혜진 누나, 뭐 유지태 형님 뭐 원래는 60석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150석까지 제가 셀럽분들만 와 그래. 이번에 데이 화이트가 온다는 소식이 네, 있던데 제가 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선뜻 와주신다고 한 거예요. 시장이니까 그리고 기대를 안 했고 사실 근데 또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UFC에서 한 7, 8년 동안 있었던 그 노력해서 열심히 했던 게 아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해주는구나.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을 받았죠.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그러네. 아, 셀럽들도 많이 오고 이번에? 이번에도 조금 많이 올 거죠. 세훈이 형도 오실 거고 형도 오실 것 같고 형도 오실 거고. 아 그래요? 저요? 당연히 오실 거예요. 아니 그럼. 이대호 선수는 그 전에 섭외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. 저 처음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고 좋은데. 와. 아니 근데 우리 저 정찬성이가 되게 샤이해서 그런 거 부탁 안 하죠. 근데 이제 잘하네. 아니, 너 한 번 해보니까 두 번 쉽더라고요. 한해일에 한국 오던데 그 시즌에 안 맞나? 그분은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안 맞아요 지금. 누구? 페레이라가 아, 유명한데 조혜련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아, 태모. 태모 격투가죠. 아, 조혜련 좀 불러 조혜련. 아, 예, 좀 볼 수 있죠. 예. 격투기하면 조혜련 빼면 안 되지. 원펀치인데. 아이.